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속 방지턱 설치 시설 기준까지 봤고요.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택단지 안에 전용 면적 합계 기준에서 얼마?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0.7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차장 면적은 전용 면적당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0.7대 이야기하고 있고요. 비율에 따라서 면적당 비율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당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룸형 경우에는 그죠? 0.6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고, 다만 지분별로 그죠? 차량 보유 2분의 1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조례로 의해서 할수 있다.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룸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전기차는 환경 친환경 개발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급속, 완속, 설치해야 되죠. 네, 설치해야 돼. 이거는 행위허가권 아니고요. 신고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4% 이상일 것. 주차 계획 총수는 그리고 완속이나 급속을 해야 된다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충전시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 급속일 때, 완속일 때 내용들. 40kW 이상, 40kW 미만, 이 정도 보이면 될것 같아요. 자, 노외 주차인 경우에는 뭐, 평균 치치 8시간 이상, ppm, 50ppm이 일산화 농도가, 그죠? 유지 이하로 돼야 된다. 일산화 농도가 50ppm 8시간 이하로 돼야 된다라고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주식 주차장 지하 건축물인 경우에 노후인 경우 50cm 미만마다 50cm마다 뭐예요? 최소 조도가 얼마? 얼마? 주차 차단기 주차 기획 및 차로 최소 주도 16수 이상 최대는 10배 이내 출입구에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300 룩스와 50 룩스가 있죠. 요 정도 조도를 보시면 주차 규격과 차도 있는 경우에는 16루스 이상, 그다음에 출입구에는 300루스 이상, 사람이 출입하는 경우에 50루스 이상은 최대 조도가 있어야 되죠. 자, 주차장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시 주차장으로서 지하 또는 건축물 시 노후 주차장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CCTV 몇 세대 바닥으로부터 170cm 높이에 있는 시설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그다음에 네트워크 장부의 모니터 수와 같게 해야 된다. 그죠? 텔레비전 모니터 수와 같게, 카메라 수와 같게 해야 된다. 자, 이때 주차장 대수가 30대를 초과하는 건물인 경우에는 또한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고요. 몇 분? 1개월 이상 컴퓨터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여서 1개월 이상 보관해야 된다. 그죠? 우리 영상 정보 처리는 30일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여기서는 주차장에서는 1개월 이상 보관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약간 틀려요. 똑같은 영상 정보에서는 30개월이고 여기서는 주차장에서는 방문설비에서는 1개월 이상 보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0세대 이상인 경우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야 되죠. 관리사무소, 경비원, 기타 하고요. 면적을 보시면 그 면적 합계가 10제곱미터에서 50세대 넘는 세대마다 500세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으로 해야 된다. 옛날에는 이것도 이제 문제 해가지고 푸는 문제도 나왔어요. 근데 지문상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옛날에 문제 나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휴게시설은 몇 세대?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뭘 해야 된다? 관리사무소를, 그 다음에 경비원 등 공동시설 관리 업무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뭐 해야 된다? 설치해야 된다. 이 정도면 여러분께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세대 이상인 경우. 자, 옹벽입니다. 옹벽도 여러분께서 관계법규에서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패스를 하겠습니다. 관계법규에서 수해 방지 옹벽 관한 검열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막이 설비입니다. 334페이지 물막이 설비.
얼마?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설하는 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빗물이 건축물에 침수하지 않도록 건물의 1층이나 지하에 물막이 설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막이 설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죠. 도시계획 법률, 자연대지 법률에 따라서 뭐 해야 된다? 물막이 설비, 용어, 물막이 설비를 해야 된다. 연면적이 얼마? 연면적이 1만 제곱 이상인 경우에는 물막이 설비를 이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국에 수해가 많이 나서 아파트가 침수되는 경우가 엄청 많았죠. 만약 이 아파트 침수되면 그 안에 있는 지하 주차장이 뭐예요? 다 저류지가 돼버리죠. 어느 하나의 공간이 아파트가 그 단지에 저류지가 되다 보니까 그 시설물 지하에 승강기, 변압기, 그죠? 모든 것들이 다 침수되죠. 그 아파트 그냥 마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 법령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1만 제곱 이상에는 뭐를 한다? 물막이 설비를 해야 된다. 일명 차수판이라 얘기하죠. 차수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걸 대비하죠. 저도 이런 현장이 있어가지고 저 관내도 한세개 단지가 침수됐는데 거의 뭐 2주 동안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변 전체 다 잠긴 상태고 그물 퍼는 데만 일주일 가고요. 원상 복구하는데 비상발진 사용하는 데만 며칠 가고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1만 제곱 이상인 경우에는 뭐 한다? 물막이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관련 법령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뭐예요?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표지판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죠. 도로에, 그죠? 주요 시설물 앞에 단지 종합 안내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 300세대 이상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안등입니다. 보안등. 주택 단지 어린이 놀이터 및 도로에는 뭐예요? 광경 50m마다, 그죠? 보안등을 설치해야죠. 폭이 15m 이상인 경우에 도로에는 양쪽으로 설치해야 되고요. 보안등 간격은 몇 m다? 50m다. 그죠? 자, 보안등은 기본적으로 폭이 15m 이상인 도로에는 양쪽으로 하고요. 보안등 간격은 50m, 그죠? 이내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외부에서 자동으로 켜지고 자동으로 꺼지는 장치를 부착해야 된다. 그죠? 자동 보안 장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영상 정보 처리 기기입니다. 이거는 30일에 있어요. 30일, 1개월이 아니에요. 주차장법에서는 1개월이고 영상 정보 통신은 30일간 보관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의무관리 대상이죠. 의무관리 대상은 아까 전 시간에 했었죠. 그죠? 전 시간에 300세대 이상, 150세대, 그죠? 승강기, 지역난방, 중앙난방, 되게 주차장 복합까지 봤고요. 단지에는 뭐예요? 개인정보 처리 법령에 따라서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CCTV죠, CCTV. 자, CCTV 가지고 현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CCTV를 어디까지 개방해 줄 거냐, 어디까지 보여줄 거냐라고 다툼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개인정보법이 있어서 함부로 보여줄 수 없는 상태인데, 그걸 보여줘가지고 소장님들이, 경찰서에 조사서 받는 경우도 많아요. 개인정보처리법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현장에 가시면 여기 이제 배울 텐데,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정보처리 기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문에도 나오고요. 자, 승강기 어린이터 어디에? 승강기장 어린이 놀이터 각 동의 출입구에 뭐 해야 된다?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면 전 소장님이 당연히 다 설치했겠죠. 여러분들이 가면 이제 관리만 하면 되는 거죠. 당연히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각 동의 출입구에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화소가 얼마? 130만 화소 이상일 것. 자, 가로놓기 나오면 여러분께서 130만 화소 이상인 거. 지금 이게 다 교체됐죠? 옛날 방식은 다 130만 화소로 다 바꿨어요. 모든 단지에서 영상정보처리기 카메라의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을 조망되고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해상도가 130만 화소 이상으로 돼야 된다라고 했죠. 자, 강목에 따라서 감시해야 되죠. 다채널로, 그죠? 다채널로 신호를 감시해야 되고요. 한 철에는 몇 개? 4인치 이상이 대각선 방향 4인치 이상 크기로 해야 될 것. 그죠? 요 지문도 자주 나온 지문이에요.
최소한 한 채를 감시 대각선 방향이 최소한 몇 인치? 4인치 이상으로 어떻게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카메라 수와 녹화 수가 똑같이 돼야 되죠. 카메라 수와 녹화 수가 똑같죠. 분할로 해서 똑같죠. 그죠? 자, 두 번째,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 감시 기능이 당연히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녹화된 화면이 재생 기능을 하면 재생할 경우는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이것도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각목의 모든 것을 충족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 정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력을 할 것. 인터넷 연결 안 되면 바로 자체 시스템에서, 그죠? 정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고요. 서버 및 저장 장치 등은 뭐야? 국내에 설치할 것. 국내에요, 국내. 해외에서 서버도 장치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국내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중요하죠. 장기수송 계획의 수립 기준. 73개 항목에, 그죠? 있다는 거죠. 장기수송 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수선 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장기수송 계획에 반영돼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질문으로도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자, 촬영했을 때 어떻게 열람해야 되나요? 어떻게 열람을 제공해야 되나요? 이네 가지죠. 하나 더 추가하면 다섯 가지 특별 법령에 따라서. 자, 보면 정보 주체에게, 그죠? 정보 대상 내가 이렇게 열람하고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죠? 거기엔 당사자가 있겠죠. 그분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죠. 동의서 반드시 서면을 하셔야 됩니다. 구두 안 됩니다. 서면으로. 조목조목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고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대부분 아파트에 보면 관리소 갑자기 누가 와요. 수사관이 우리가 이거 봐도 되겠냐라고 와요. 그럴 때는 안 됩니다. 관련 공문을 가져오십시오라고 여러분 다시 안내해 주셔야 돼요. 수사관들 그냥 오면 열람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관련 공문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이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인데 반드시 여기는 뭐가 공문이 있어야 돼요. 해당 기관의 공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장님들이 나중에 면책이 될수 있습니다.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예, 공문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범죄에 대한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관련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 법률에 따라서 규정한 경우에도 어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있죠.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우리 지문상으로 다섯 개 나왔지만 현장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자, 화면을 출력해서 프린트해 줬을 때 공개했을 때 옆에 주위 사람들도 나오면 안 되죠. 그럼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데 그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현장에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문상으로 보면 이런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제공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지문상 나오니까 여러분 계속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20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죠? 20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고 그 시설에 설치 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뭐예요? 공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죠. 반드시. 우리는 예외 규정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2000세대 이상은 뭐예요? 유치원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예외 규정이 있죠. 주택 단지로부터 300m 이내 유치원이 있는 경우. 몇 m? 300m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죠? 설치 안 하셔도 되죠. 자, 두 번째. 관한 법률. 교육 환경에 관한 법률. 200m 시설이 있는 경우. 그죠? 200m 있는 경우. 그다음에 당해 주택 단지가 노인주택단지, 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수임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이세 가지에 대해서 뭐한다?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주민공동시설입니다. 주민공동시설. 100세대 이상의, 거의 다죠, 그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 주택단지는, 그죠?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되죠. 어떻게? 지역 특성, 유형에 따라서, 시장, 군수군청장이 그 기준을 강화하거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0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2조미터를 더한 면적, 10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500조미터에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을 어떻게 한다? 공동시설로,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하거나 할수 있다. 다만 조례로 완화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 면적, 전용으로 하는 사용된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고요. 다만 실외에 설치된 데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동시설입니다. 공동시설, 주민 공동시설은 자, 입주자 예정지의 과반수 서명으로 반대할 때는 뭐예요? 다 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다 함께 돌봄센터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한 경우에는 그죠? 기본적으로 500세대 이상에는 뭐예요? 경로당과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를 뭐예요? 설치해야 되고요.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어린이집까지. 어린이집까지.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다 함께 돌봄센터까지 설치를 해야 되죠. 다만 입주 예정자가 처음부터 이제 다 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 서명인 경우에는 설치 안 해도 된다. 자, 150세대 이상은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를 해야 되고요. 300세대 이상에는 어린이집까지. 500세대 이상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다 함께 돌봄 센터까지 뭐 해야 된다?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또 예상이죠. 규정의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 공동체 종류에 대해서는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주택공급 성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능은 누가요? 사업주체죠. 사업주체 처음에 사업 승인 계획서에 따라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를 하죠. 몇 세대인 경우에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그죠?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수 있도록 입주자 등에게 알리죠. 언제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알려주죠. 내용을 보시면 충격음, 경량, 중량, 화장실 소음, 경계 소음 등 소음 등급에 관한 것도 알려주죠. 그다음에 리모델링, 그죠? 대비한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 대한 구조 관련 등급도 처음에 어디에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 몇 세대 사업 주체가 500세대 이상을 뭐할때 공급할 때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는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주택 성능 등급으로 할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조경 1조 확보율이에요. 1조 확보율, 실내 공기질, 에너지 전략 등 환경 관련 등급도 모집 공고 때 해야 되죠. 커뮤니티 시설, 사회자 약자 배려, 홈 네트워크, 방범 안전 등 생활 환경 관련 등급이 할 때도 뭐 한다?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자 공고 모집에 해야 된다. 특히 화재 소방, 피난 안전 등 화재 관련 등급도 마찬가지로 뭐 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표시를 해줘야 된다. 몇 세대?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죠? 자, 충격음이다. 보관 서류죠.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아까 50데시벨, 58데시벨 있었죠? 중량은 몇 데시벨? 경량은 몇 데시벨 있었죠? 자, 공동주택의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의 성능 등급 인정은 유효 기간은 몇 년? 인정받은 날부터 몇 년? 5년입니다. 5년. 5년간 보관해야 되죠. 5년간 인정받죠. 5년간 인정받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연장할 때 공동주택의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 인정을 받은 자는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죠? 끝나기 전에 유효 기간 연장할 수 있죠. 그죠? 그 기간은 몇 년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을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년을 기준을 하고 연장할 때는 연장된 끝나기 전에 3년을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장 건물의 기능 저하에 대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교재는 342페이지 건물의 기능 저하에 대해서 342페이지. 자,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종류와 원인입니다. 콘크리트 균열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원인이 뭔지.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외적 요인은 어떤 요인이 있고, 하중 작용이 어떤 요인이, 이게 섞어서 재료상의 원인이 어떤 건지 섞어서 질문을 하죠. 그럼 여러분께서는 하중 중량 작용일 때는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었고, 재료상 원인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고, 외적 요인이 있다는 걸 구분하셔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중 작용에 대한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원인 중에 하중작용, 외적 요인, 재료상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중작용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국부하중, 어느 한 지역에 국부적으로 하중이 생기죠. 그 다음에 지진, 과적, 그죠? 과적, 철근량이 부족됐을 때, 그 다음에 겨울에 부동침하가 일어났을 때, 외적 작용에 의해서 뭐 한다?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국부하중이나 지진, 과적, 철근량 부족, 부동화 침하 같은 경우는, 하중작용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된다 라고 보시고요. 외적 요인은 이제 동결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이제 균열이 될 수가 있고, 기계적인 마모에 따라서 마모, 진동, 충격,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외적 요인에서 균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재료상의 원인인 한번 보시면, 재료상의 원인이 이제 많이 나온 중에 하나죠. 시멘트의 이상응결, 이상팽창, 수화열,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응결할 때 일어나는 열을 수화열이라고 하고요. 블리딩, 재료 분리죠. 콘크리트가 침하되는 경우가 있고요. 철근부가 부식돼서 팽창되는 경우가 있고, 건조수축, 시멘트 물과 혼합제에 의해서 건조수축이 일어나면서 하는 거는 재료상의 원인이다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균열 중은 원인은 여러분들이 구분하셔가지고, 이거는 하중에 작용되는 원인이고, 외적 요인에 대한 작용이고, 재료상의 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구분해 주셔서, 이해를 해 주시고 학습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시공상의 원인입니다. 시공상의 원인. 뒤틀림, 그죠? 뒤틀림, 혼화제. 그 다음에 장시간 비비있을 때, 타설이 불량됐을 때, 다짐이 불량됐을 때, 경화전의 진동과 재화로서 콜드 조인트, 경화전에 너무 건조됐을 때, 거푸집 조기에 해체됐을 때, 동바리가 침하됐을 때, 피복 두께가, 철근 두께가 안 나왔을 때, 이런 거는 시공상의 균열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학적 반응은 중소나 탄산화 작용을 하고 있고요. 철근 부식은 뭐예요? 전류 작용과 화학 작용에 의해서 한다. 시공사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체크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표면 처리는 우리 아파트에 가면 균열이 되죠. 기본적으로 표면 처리를 뭐금 많이 가죠. 금 많이 단순히 있는 거는 그냥 이제 정지 균열이 있고 진행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방수제를 통해서 보강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보강해서 이제 매끄럽게 퍼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표면처리법에 따라서 정지균열인 경우, 진행성 균열인 경우는 표면처리를 통해서 균열에 대한 보수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균열이 생기면 우리 방수제를 통해서 도포하고 거기를 마감을 처리합니다. 대부분 아파트가 이런 건 간단하게 표면처리 같은 건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자, 이제 실링제 충전할 때, 자, 10mm 정도의 균열이 생겼을 때, 그죠? 균열 생길 때 홈을 더 파서, U자나 V자로 파서 여기 실링제 충전을 하죠. 충전을 하고 마감 처리를 하죠. 그래서 보수를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와서 하죠. 이런 것 때문에 10mm 정도의 균열이 생기면 거기에 커팅을 해서 충진제를 넣어서 마감 처리를 하죠. 그거는 충진공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가서 이제 더 깊게, 깊숙이 이제 균열됐을 경우에, 충진돼도 안 되고 표면 처리도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에폭시 계통에 주사로, 그죠?
인젝션 쏘는 거죠. 쭉 싸가지고 안에 균열까지 다 한다, 공법. 간격은 요렇게 있다라고, 균열폭이 1mm인 경우에는 요런 간격, 150, 250 간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1m, 이렇게 1mm인 경우에는 200, 300 정도 균열 넣어서 파이프를 넣고 이렇게 쏘고 있다. 월, 에폭시 계통의 수지를 주입 공법으로 하죠. 이것도 지하주차장에, 여러분 현장에 가면 지하주차장에 많이 사용합니다. 막 물이 많이 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공법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이제 감당이 안 나는 거. 감당이 안 되죠, 이거. 앙카를 사용하죠. 강제 앙카를 사용합니다. 막 균열이 막 눈에 보이는데도 이제 우리가 했던 표면 처리라든가 이제 주입이 안 됐을 때인데 어떻게 강판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런 단지가 있어서 저도 가봤는데 구조부가 막 틀어져요. 막 금이 막 가고 이랬을 때는 진단을 하고 업체에서 와가지고 강제로 앙카를 체결해서 강판 내는 이런 것도 봤어요. 강판 내는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좀 섬뜩하죠. 건물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보강을 합니다. 보강하면 그 후에 이제 또 보강한 다음에 나중에 이게 균열이 계속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다 확인하거든요. 확인하게 되면 거의 잡히더라고요. 네, 잡힙니다. 어떤 하중의 이상을 여기서 받쳐주면 더 이상의 진행을 안 하더란 그런 얘기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 하중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보강을 통해서 강제 앵커 공법이라든가 강판을 통해서 보강을 하면 어느 정도 균열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결로입니다. 결로. 아파트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 중에 결로가 많죠. 아파트에 곰팡이 썰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결로 때문에 그렇죠. 표면 결로, 그다음에 내부 결로가 있습니다. 내부 결로. 자, 표면 결로 보면 내장의 표면에 수증기가 그죠? 수증기가 응결돼서 표면 결로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건물 자체가 이제 단열이 안 돼서 그죠? 단열이 안 돼서 내부 벽체 안에 응결돼서 그 안에서 이제 곰팡이가 서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참 생기면 집안에 냄새 나고 또 각종 병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알레르기성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 결로가 있고요. 내부 결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인이 뭐냐 이거죠, 원인.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방지책도 나와야 되는데 원인이 뭐냐 이거죠. 결로의 원인은 실내 온도 차 크기 때문이죠. 결국은 열 차단이 안 됐기 때문이죠. 따뜻한 온도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중간에 이슬점이 맺히는 거죠. 그래서 실내 온도 클 때, 실내에 수증기가 과다할 때 환기를 자주 해줘야 되죠, 그죠? 빨래를 싼다든가 음식을 많이 해 먹는다든가 이럴 때 실내 수증기가 과다할 때 환기를 해줘야 되죠. 환기가 부족할 때, 그죠? 그리고 열이 통과가 많이 될 때, 안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추운 겨울에요. 추운 겨울에 열이 통과 자주 됐다는 거는 자주 뭐예요? 교란이 있다는 거는 응결하시기 쉽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야 되죠. 관류량이 열 관류하고 이거는 반대니까, 그죠? 저항이 작을 때죠. 작을 때. 그다음에 시공 후 미건조에 따른 결로도 있어요. 그죠? 완벽하게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양생이 되지 않는 상태 계속 이제 습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결로 생기죠. 방지 대책을 한번 보면 자, 온도 차이가 클 때는 뭐예요? 온도 차이를 줄여야죠. 그죠? 당연히 줄여야죠. 어떤 방법이든. 실내 습기를 방지하고 환기를 해야죠. 이게 똑같은 이야기죠. 이럴 때 결로를 방지 대책할 수 있죠. 요 지문도 단골 출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다음에 열 관류를 작게 한다. 열 통과를 작게 해주는 거죠. 어떤 재료를 써서 보온을 한다든가. 저항을 크게 해주죠. 그죠? 저항을. 열을 못 나가게 크게 만들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충분히 건조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막 빠른 온도 계획에 따라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제대로 양생 안된 상태에서 가다 보면 거다가 이제 마감하다 보면 그 마감 안에서 그죠? 물이 계속 발생되면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로가 생겨. 겨울 되면 결로가 생기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니까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발생 원인에 대해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학습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표면 결로하고 내부 결로까지만 한번. 자, 표면 결로 방지 대책입니다. 외부의 실내측의 표면 온도를 상승해서 실내 공기 노증 온도를 높여야죠. 그죠? 높여야 되고, 절대 습도를 낮춰야죠. 습도를 낮추고, 열 관류를 증대시킨다. 그 다음에 유리창의 경우에는 이중유리를 사용한다. 표면 결로의 방지 대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 결로의 발생 원인은 아까 얘기했던 거죠. 노점보다 낮은 데 발생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단열을 해야죠. 단열을 해야 되는데, 방지 대책 보면 벽체 내부 온도를 높게 해야 되죠. 외측 단열을 해야죠. 외측에. 바깥의 온도를 높이게 단열해서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요. 벽체 내부의 수증기압을 포화 수증기압보다 작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지 않도록, 그죠? 단열하고 방습층을 설치해서 습기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하고 안에서 환기를 많이 시켜줘야 되죠. 이런 결로를 통해서, 내부 결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수를 할수 있다, 대응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건 잠깐 쉬었다가, 백화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